4,000원짜리 스팸 딱 한 통으로 무려 3일치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알려줄게. 시작! 먼저 팬에 식용유 두 숟가락 넣고 대파 한 대와 양파 하나를 다져서 넣어줘. 형! 스팸만 4,000원인데? 나머지 야채와 양념은 조상님이 주시나요? 시끄러! 다진 마늘 한 숟가락 넣고 양파가 반투명해질 때까지 볶다가 스팸 한 통 작게 썰어서 넣고 양념을 해줄 거야. 고추장, 고춧가루, 진간장, 설탕까지 모두 두 숟가락씩 넣어줘. 그리고 팽이버섯 한 봉지 작게 썰어서 넣어줘. 팽이버섯 사이즈 보니까 500원짜리가 아니라 1,000원짜리구나? 양념이 타지 않게 잘 섞어주고 청양고추 넉넉하게 다져서 넣어줘. 마지막으로 부추와 참기름 깨까지 뿌려주면 스팸 고추장 볶음 끝! 그냥 한 숟가락 푹 떠서 밥이랑 비벼 먹어도 맛있지만 그럼 어떻게 먹는데요? 두부 한 모랑 물 한 컵 넣고 고추장 볶음 넣고 멸치 액젓으로 간만해주면 스팸 두부조림 끝! 하나만 더 알려줘봐요. 시간도 남는데. 고추장 볶음 넉넉하게 넣고 우동면과 같이 볶아줘. 거기에 계란 노른자 올리고 깨 뿌리면 우동볶음 끝! 많이 먹어 잼이나 뚝딱!